안녕하십니까? 화성 방송입니다. 비싼 가격의 장난감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래울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난감 도서관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나래울 장난감 도서관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과 그리고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취약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화성 시민 중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의 취약적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2점까지 7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며 회원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생활체육회장배 볼링대회 개회식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8일 4강 제1볼링장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생활체육회장배 볼링대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13회째를 맞는 이번 볼링대회에서는 선수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마음껏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최영구 볼링협회장, 조도환 생활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으며 최영구 화성시 볼링협회장은 볼링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도환 생활체육회 회장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길 바란다며 모두가 즐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한 화성시 재래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서 정성스레 가꾼 농산물들을 한 바가지 가득 담고 온 할머니는 손수케 낸 서너 종류의 나물을 소쿠리에 담고 자판을 버리고 한편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둘러앉아 도라지를 다듬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또한 싱싱한 각종 해산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다는 아주머니는 조암시장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면서 조암시장의 인심은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시장에 오면은 좀 이렇게 많이 주는 저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인심. 예. 그래서 나와서 사고 있어요. 자주 이용하는 편이세요? 예, 장날마다 나오는 편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란 5일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전통시장에는 푸짐한 인심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대형마트보다 좋은 점이 많다며 매번 장이 열릴 때마다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성시 갑 박봉현 후보와 화성시 을 박광직 후보가 22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후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민주당의 정통성, 화성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시민의 열망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화성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